어떤 간증 432의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아버지 영혼을 황금계단으로 올리리라는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천국 황금계단으로 올려라. 그래서 황금계단으로 올려서 내 집에다가 모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올라갔더니 우리 아버지 팔에가 큰 거대한 새 백조의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겨드랑이가 솜털이 뽀송뽀송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큰 힘센 날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날 처음 봤던 그 내리에 떠나질 않아요. 그 날개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그 천국 아그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이면 내가 천국에 갖다 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게 큰 실수였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천국을 갔을 때는 천사가 내가 궁금해했던 우리 외할머니나 고모 할머니도 보이시고,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천국에 올라가서는 우리 올케가 50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올케가 어디 사나? 그랬더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거예요. 저 광야에 자갈밭인데, 자갈밭에, 그 자갈밭에는 광야인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아요. 근데 나는 자기를 보는데 그 사람, 저 올케는 나를 못 보더라고요. 지옥에 가서도 나는 보는데 거기 할머니들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보고 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해요. 근데 계집에서, 좁은 계집에서 이렇게 자갈밭이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있으니 우리 올케가 부잣집 맏며느리로서 그런 집에서 그러고 살 처지가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광야에서 있으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계단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올케를 손을 끌고 와서 황금 계단으로 해서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집에다 갖다 놨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올라갔더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본래 그 광야였던 데를 찾아가니까 그 광야에 그 계집에 다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 황금 계단이란 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 아버지는 특별 케이스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그 계단 아무나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직무를 안 내리실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게. 나는 수시로 올라다닐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다 놓는 것은 금지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절대, 두려워하죠. 남을 데려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특별 케이스로 내가 갈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묘지에서 늘 통곡하고 울었는데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 안 들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날 처음 기도를 하고 내 아버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묘지에서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묘지 위에 묘지 사이즈의 구름을 놓으시고 내 얼굴에다가 찬물이 탁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파란 하늘에 그 뜨거운 여름에 찬물이 탁 볼에 떨어져서 그걸 쳐다보게 하시고 응답하셨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황금계단으로 네 아버지를 올려라. 희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의 기도로 들으시고 그런 기적을 보이시더라고요. 간혹씩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올라가서 보면 천사가 돼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영혼을 나와 하늘을 연결하는 황금계단으로 올리라고 하셨고, 나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인을 살해한 췌장암으로 죽음 직전에 장로를 살리게 한 후에 죄를 시인시키게 한 다음에 이 황금계단으로 올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친정아버지를 그 천국 계단으로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채장으로 죽을 했던 장로는 청옥회단을 올리고, 그 살해당한 부인은 나는 내 남편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저기, 여기는 춥고 눅눅해요. 그랬던 부인을 예수님께서 내손 위에다 목과팡지를 올려서 팍 쪼개서 펑 하고 올라갔던 그, 부인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고 세밀하신지, 내가 이제 그 후에 엄청난 후유증으로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 방황할 때,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두 부부가 이 지상에서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나는 남편한테 살해당했다고 한그 권사님하고 그 오랜 신장 투석을 하는 아내를 죽고 3개월 만에 결혼했던 그 장로는 황금계단으로 이제 그렇게 올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였어요. 막 자기 재산을 교회 성전 건축한 데도 내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런 비상 루트로 나를 사용하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방황하니까 펑 하고 올라가서 공중 중간에서 하얀 물이 천사들과 어울려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갔던 그 부인하고 그 내가 황금계단으로 올렸던 장로님이 내가 그일 후에 넌 멍하니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그러고 있을 때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45도 각도로 하늘로서 내려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둘이서. 근데 둘이서 생전 싸운 적이 없는 굉장히 화목한 표정으로. 천국에 가서는 지상에서 있던 모든 악이 다 사라지나 봐요. 부부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나를 딱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당신도 보고 나도 보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한테 위로를 주고 그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게 해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보낸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공중에 떠서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여요. 살해 당한 자나 용서받고 다시 천국 계단으로 올라간 자나 둘이 사이가 아주 좋아서 둘이 와서는 너무 둘이 사이가 살인자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시 천사 같은 얼굴하고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들은 천사가 된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왔어요. 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도 하시고. 내가 또 아마 아버지 무덤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데 늘 절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에 맞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친정 아버지 무덤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게 종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귀신한테 절하지 말았는데 내가 맨날 와서 절을 하네. 그러면서 그날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내 아버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무덤 잡고 통곡하고 우니까 그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소름이 착 끼치면서 찬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황금계단으로 올리라. 또 나는 이제 황금계단이 만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올킬을 갖다 올렸다가 다시 되짜맞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참,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제는 4.3.2 주제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더라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하나님, 죽은 지 수십 년이 된내 아버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한 금계단을 오르리라고 한 하나님. 그러나 눈물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올킬을 갖다 올렸더니 다시 추방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영혼을 황금계단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저는 지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듯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어떤 간증 432번을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